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여기 상추 새싹입니다. 요거 상추 하나가 비빔밥에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상추 비빔밥은 양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된장찌개 하나면 돼요. 너무 귀엽죠? 상추를. 요거 상추 순을 이렇게 솎아낸 겁니다. 금방 사왔을 때는 흙이 많이 묻어 있어서 제가 다시 이렇게 막 흔들어서 막 씻었습니다. 물에 넣고. 깨끗한 물 나올 때까지 몇 번 씻었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이대로 상추를 한 포기를 그냥 이대로 다 먹습니다. 풀 맛나요. 역시 된장찌개 양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된장만 간단하게 보글보글 끓여서 비벼 먹겠습니다. 자, 생수병 500ml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물을 일단 조금 남겼습니다. 다시 멸치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컵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거의 한 컵 정도를 준비합니다. 저는 파지 다시마라서 좀 얇은데요. 펴면 손바닥 하나 정도 됩니다. 약한 불에서 이거 지금 한 10분 정도 끓였습니다. 이거를 멸치와 치마를 건져내고요. 그러면 육수가, 멸치 육수가 되게 진하게 나왔거든요. 아까 남았던 생수를 마저 넣습니다. 자, 된장을 저는 좀 싱거운 편에 속하는 된장입니다. 저는 이거를 냉장고 보관하는 된장이거든요. 근데 된장이 짜면 2스푼? 저처럼 싱거우면 한 스푼 더 넣어도 됩니다. 저는 3스푼. 그 된장이 얼마나 싱겁냐면 냉장고에 넣어둬도 이게 기어오를 정도로 좀 싱겁습니다. 자, 그러면 고춧가루 한 스푼. 파 잘게 썰은 것 종이컵 한 컵입니다. 근데 이거 반뿔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청양고추라고 썰긴 썰었는데 반 종이컵인데요. 말이 청양고추지 익히면 하나도 안 매운 고추 있죠. 가끔 청양고추라고 샀는데 안 매운 것, 이게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갖고 계신 고추가 매우면 한두 개만 쓰시고요. 저처럼 안 매운 고추는 이렇게 반컵 정도 넣어도 됩니다. 제일 간단한 된장찌개입니다. 왜냐면 육수가 맛있기 때문에요. 벌써 맛있어요. 끓지도 않았는데. 두부 있으면 두부, 뭐 호박 있으면 호박, 아, 버섯 있으면 버섯 다 좋습니다. 넣는 건 좋고요. 이게 제일 초간단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고추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도 한 개도 안 매워요. 뜨거워. 다 됐습니다. 이렇게 잠깐만 끓이면 대파와 고추만 익으면 다 됐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뜨거워. 된장찌개하고 상추만 있으면 준비 다 됐습니다. 찬밥이 있어서 좀 한 공기 데웠고요. 전자레인지에 상추를 이렇게. 이거 상추 되게 많이 들어가고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먹으면서도 계속 추가하면 돼요. 상추는 상추 반, 밥 반, 된장만 이렇게 넣고 비비면 돼요. 발갛게 하고 싶다. 고추장 조금 막 기왕 넣는다. 참기름 조금. 다 됐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먹으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찬이 된장의 단백질, 상추의 야채, 탄수화물, 기본적인 거 다 들어갔습니다. 생선도 들어갔잖아요. 그거 멸치, 생선, 생선 국물, 다시마, 해조류, 아이고 그냥 다 들어갔네. 날아다니는 것만 안 들어가고 다 들어갔네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끝났어, 끝났어. 와. 비비는 거 좋아하는 저한테는 이게 딱입니다. 맛있습니다. 와. 상추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 상추 3순을 이렇게 더 넣고 또 비비면 됩니다. 푸릇푸릇하네요. 아, 상추 순을요, 먹고 이렇게 남아서 통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놨었거든요. 요거를 간단하게 또 샐러드 겸 겉절이 식으로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실청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매실청으로 하면 간단하긴 한데요. 그 없으시면 물엿으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매실청 2스푼에 식초 한 스푼 넣고요. 진간장은 한 스푼. 아, 자칫하면 많아지니까 한 스푼만 넣어서 이제. 자, 마늘 한 반 스푼 넣고요. 참기름 한 스푼, 통깨나 아니면 갈아넣는 깨. 자,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어린 이 상추를요 이렇게 올려서 이런 소스를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면 뿌려서, 이거 한국식 샐러드입니다. 상추 샐러드 해 드시면 됩니다.
요거는 한식, 양식 다 잘 어울립니다.